2세트 뱅크샷으로 출발. 뱅크샷 성공합니다. 거의 신대건 선수하고 맞춘 두께가 같아요. 예. 그러나 선지훈 선수는 힘이 적당했고 신대건 선수 힘이 약간 넘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아, 표정과 또 네. 한번 고개를 까딱하는 끄덕하는 것이 나 2세트 때는 내가 안 됐었는데 나도 미세하게. 나도 이 힘으로 쳤어야 돼.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공이 또 너무 두 공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좀 흠이죠, 이건. 네. 다시 뱅크샷인데요. 아, 그리고 네, 이렇게도 올라가네요. 예. 연속 뱅크샷. 아, 출발이 좋은 선지훈 선수입니다. 네. 저게 지금 당구대가 세 당구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아래 공이 맞고서도 회전을 많이 받지 못하거든요. 미끄러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지금 박정으로 연결되죠. 자, 섬세하게 가는데요. 연속 득점. 오늘 첫 타이런이 나오네. 네. 2세트 1이닝. 5득점 하이런. 참 정교한 플레이를 하는 선준 선수입니다. 네. 리버스로 지금 공략 준비하는데요. 네. 장점이 오른쪽입니다. 코너에서 바짝 돌려서 직접 노리겠다. 아하, 굿샷이네요. 가요. 네. 6득점째. 그러니까 바로 이런 득점이 이게 웬만한 스트로크를 안 되는 득점이에요. 네. 오늘 한인닝의 가장 많은 득점인 현재 6득점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64강 김종원 선수와의 대결에서 하이런이 8점이 가장 높은 점수였고요. 네. 계속 몰아치고 있는 선지훈 7득점. 선지훈 선수가 이 투어에서 조금 이제 멘탈만 조금 더 안정된다면 뭐 무시무시한 선수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예. 지금은 뭐 이리저리 길이 없으면 뒤로 한번 잡아당기는 것도 괜찮은데요. 네. 옆으로 잡아당기나요? 면을 또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아, 두께가 보였어요. 네. 그리고 8점째. 저 커다란 덩치의 선수가 공은 정말 섬세하게 칩니다. 네. 그러니까 섬세함과 동시에 그 피지컬에서 나오는 힘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선수의 그 수비를 아주 간단하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또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네. 득점상으로는 절반 이상이 흘렀고. 아, 이것까지 10점까지 가는군요. 네. 뱅크샷 세 방에 넉 점, 총 10득점. 근데 내용이 그 3뱅크 하나 아래 공 맞고 길게 맞은 거 말고는 뭐 거의 완벽하죠. 네. 15점으로 끝나는 2세트. 아직 2세트는 벤치에만 있는 신대권 선수. 2세트 선공의 선지훈. 1이닝입니다. 오른쪽 당점이면 그대로 세워서 내리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아, 못 치는 게 11득점째. 도대체 못 치는 공이 뭔지 모르겠네요. 예. 아, 지금도 최적의 방법을 찾아낸 거죠. 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옆. 조금 짧게 진행되는데 성공합니다. 역회전이 남아있었네요. 예, 1이닝에 11점, 2이닝에도 득점에 성공하는 선지훈. 2세트 승리까지 단 3점 남았습니다. 옆 돌리기와 뒤돌리기가 있지만 뒤돌리기를 선택했죠. 예.
너무나 확실한 득점 코스이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한 것 같네요. 정확한 뒤돌리기. 지금 이목 족구가 지금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공이 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힘으로도 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원뱅크냐, 지금 투뱅크냐인데. 그렇죠. 거기를 바로 맞춰서 흰 공에 오른쪽을 지금 비껴 맞아야 되는 거죠. 네. 뱅크샷 시도 만약에 성공하면 2세트 끝납니다. 제대로 가는데요? 네. 성공하면 오, 아, 예. 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미호수가 나올 뻔했는데 네. 성공하면 그냥 2세트 끝나는 거였는데요. 그렇죠. 와, 두께 조금 얇게 맞았는데 아주 손지훈 선수가 이제 세트포인트로 갑니다. 1점 세트포인트. 오른쪽 회전을 뭐 거의 안 주다시피 해야지 지금처럼 짧게 아주 가볍게 형성이 잘 되죠. 네. 사실 선지훈 선수도 128강에서 장남국 선수에게 3세트 0대 15 패배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한번 본인도 15대 0으로 이길 준비를 한번 해보는데. 끼어치기를 시도하는 선지훈. 자, 2세트를 15대 0으로는 일단은 승리하지는 네. 못하고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왼쪽에 회전이 좀 많았던 거죠. 네. 원하세요. 원에서 투 갈 때 이건 자연스러운 커브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짧아지게 되죠. 점점. 약간은 그 계산을. 자, 신대건 선수가 2세트 좀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 예, 예리한 횡단.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횡단샷 예. 멋지게 들어갑니다. 신대건 선수에게는 1세트 물론 뺏겼지만 그 중반 이후에 정말 뒷심의 추격의 힘은 또 있는 선수니까요. 그렇죠. 옆 돌리기로 아, 이게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 빨간 공이 네. 예. 키스가 납니다. 뭐 지금 들어가진 않아도 확실히 신대건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에버리지가 이렇게 참 좋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저 일목적구 두께 처리 능력이 지금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뭐 선진 선수의 그 가공할 화력에 지금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네, 기회를 이제 기다려야죠. 그렇죠. 선진 선수의 스핀볼입니다. 2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게 2세트를 네. 선지훈이 1세트 15대 13으로 어렵게 승리했던 선지훈인데 2세트는 아주 비교적 쉽게 15대 1로 선지훈 선수가 2세트마저 가져오면서 1, 2세트 모두 승리하는 선지훈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뭐 확실히 선지훈 선수의 장점을 그대로 볼 수 있었던 두 번째 세트였고요. 네. 지금도 마지막 점수, 저 에너지 실려 있는 거 좀 보십시오. 그렇죠. 득점된 이후에도 뭐 한참 남아돕니다. 네. 1세트 15대 13, 2세트 15대 1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선지훈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